한 번씩 이제 제 지인들이 친구들이 그 보내주면은 그 댓글 보고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지금 점심시간이죠. 점심 맛있게 드세요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라이브 방송 자주 해주세요. 네, 한번 라이브 방송을 이번 기회로 좀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방송 안 같다, 뭔가. 생각과는 다르게 뭔가 되게 고요하고. 카메라랑 낯가리는 영상 봤나요? 봤어요. 봤어요. 진짜. 그게 제가 그랬는지도 몰랐어요. 후유증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후유증. 하나, 둘, 셋, 넷. 뭘 하나, 둘, 셋이야. 노래 무슨 MR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왜 자꾸 카메라 피해요? 숨소리 때도 그렇고. 아, 그랬나요? 숨소리 때. 아니, 그 숨소리 때만 피했어요. 숨소리 때 영상에만 피했던 것 같은데. 다들 크크크크크가 맞네요. 위에 라이브 방송 해놓고 3086, 3076 이게 뭐지? 보고 있는 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허, 진짜? 와. 아니 이게 갑자기 켰는데? 오, 진짜? 와, 이렇게 갑자기 한 거를 이렇게 아무 내용 없는 거를 그냥 이렇게 3천 분이 보신다고요?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건 또 뭐야? 이막 눌러도 되나? 아니요 누르면 안 돼요? 인스타 라이브 카메라는 낯안 가려서 다행이래요. 인스타 이거는 뭔가 방송 같지가 않네요. 진짜 저는 진짜 예능할 때 너무 부담돼서 진짜 정말 정말 예능 카메라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예능 카메라가 제일 부담스럽고 그 다음이 웃기긴 한데 가수 할때 카메라가 부담스럽고. 사랑해. That's the good word, yes, right? I agree with you. 점심은 이제 이거 끝나고 가는 길에, 스케줄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먹으려고요. 아는 형님 나와주세요. 아는 형님.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가볼게요. MTBI 뭐예요? 저 MTBI 뭐였지? 저 저거 언제 한번 했는데 그래서 그 저장해놨는데 뭐였지? 일단 E 나왔고요. ENFJ 나왔어. ENFJ. Speak Spanish 몰라요. Hola, 뭐그아 Spanish. Vamos, vamos 아닌가요? Vamos. 종이의 집에서 나온 거. 올라 세뇨르 뭐 그런 거? ENFJ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그건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ENFJ 확실한 거는 E였어요. 그때 했을 때는. 그래서 좀 신기하다 느꼈는데. INFJ 제가 이길 것 같았다고요?
You look like NCT Win Win. I know he's so handsome. Thank you so much. ENFJ 맞아요. ENFJ. ES 광희 오빠 ESFJ라고요? 그게 어떤 저는 근데 성향을 잘 몰라요. 그게 세분화되게 E랑 I랑 introvert랑 extrovert 해가지고 그 차이만 아는데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읽으면 로또 당첨. 로또를 안 사는데 왠지 모르게 I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I라고 생각을 아니 근데 뭐 동시에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떨 때는 정말 E 같고 어떨 때는 정말 또 I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라방 꼭 저장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저장하는데요 이거? 저장을 하는 게 있어요? 끝나고 저장? 아 네 저장을 그리고 N이 직관적 Say hi to Iran. Hello Iran. Hello there. Stay safe please. 일본어 주세요. 미나상 오이사시부리 데스. 제히 마타 아이마쇼. 니혼 데모 한국 데모 도코 데모. 특히 風に 気をつけてください. Can you? 외국인 분들도 되게 많이 보시나 봐요. 영어도 많고 일본어도 많고. 아, 제가 근데 일본어에서 히라가나 카타카나는 읽을 줄 아는데 한자는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뭐 혹시나 일본어로 뭐 인스타그램을 올리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히라가나로는 올릴 수가 있는데 그 한자는 제가 못 배워가지고 아직 못 배워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ans from Saudi Arabia. 아 진짜 와 정말 여러 세계에서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인도네시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지금 아마 여기는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텐데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소속돼 있는 플럼 ANC의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종종 여기를 들렀는데 다음 스케줄 사이에 시간이 좀 떠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자 해서 마질톡으로 혼자서요? 저 팬미팅 때 했잖아요 혼자서. 타이는 지옥이다랑 미생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봐주세요. 비상선언 촬영 중이신가요? 지금 비상선언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한창 촬영 중이라서 촬영하면서 마스크도 끼고. 근데 마스크가 사실 요즘에는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니까 그래서 마스크 끼고 촬영할 땐 또 벗고 메이크업 수정 차라리 다시 하고 또 안 할 땐 또 끼고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촬영하고 있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가 뭐예요? 뭘 TMI를 어떻게 뭐 하라고? 뭔가 TMI를 알려주라고? 오늘의 TMI? 오늘 가면서 점심을 차 안에서 먹을 건데 제가 자주 먹기는 하는 건데
저 아보카도 샌드위치 먹을 생각입니다. 하, 얼굴이 왜 점점 작아져요? 얼굴이 아 뭐 모자 써서 그래요. 모자 써가지고 여기가 없어져서 작아져 보이는 걸 거예요. 하. 오빠, 제아 멤버들이랑 요즘 연락 안 하세요? 계속 하고 있어요? 왜요? 왜 안 한다고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팬미팅 때도 아보카도 얘기하고 제가 아보카도 얘기를 했나요? 아 근데 아보카도 저 정말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그게 또 참 후숙이 어려워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도 이제 자주 해먹기도 하는데 스케줄 때문에 며칠 집을 비우면 또 그게 또 상해가지고 못 먹고 되게 아깝게. 그러니까 아보카도는 정말 시간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기가 은근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맛이 없다고요? 요새 후유증 노래가 다시 돌고 있는 거 알아요? 아, 그 얘기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요즘에 어딜 가나 후유증 얘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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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시고. 야, 그리고 그 왜 유튜브가 알고리즘 때문에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씩 떠요. 뭐 후유증 댓글 모음 막 그런 것도 있고. 참 그래서 몇 명이나 봤나 본데 엄청 많이 보셨더라고요. 또 일일 후유증. 아이고, 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55분에 방송을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좀 자주 한번 또 이거 라디오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한번 자주 해볼게요. 근데 지금 가야 돼서 이게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아 자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라이브 방송. 라디오가 아니라 라이브 방송. 네, 잘하고 오겠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맨날 살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늘 심지어는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저보고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분명히 처음 뵙는 건데 그냥 살이 빠져 보이나 봐요. 근데 몸무게를 보면은 이렇게 살이 빠지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계속 그냥 오히려 되려 가수 활동 한창 할 때보다도 그리고 예전보다도 몸무게는 더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살이 빠졌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시드니 안녕하세요. 근육량이 늘었나봐요. 뭐 좀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가야 되는 시간이 돼서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네, 그러면 Have a beautiful day. Have a good one. How do you still look so young? Thank you so much. 오빠 salut. Que salute.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또 봐요. 예, 종료 누를게요. 지금 종료하기.